실제로 요거는 이제 제방 그러니까 흙으로 더 위를 쌓고 그다음에 포장층 골재 같은 거 깔고 위에 포장하겠다는 거예요. 요 선까지 포장해서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야지 공수가 있는 거죠. 예,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예, 지금 곰포 사이비지라고 하는 볏짚을 마시멜로처럼 싸놨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예, 또 어떤 친구들은 공룡알이라고도 해요. 예, 공룡알이라고도 하는데, 저거는 벼를 수확하면서 볏짚을 예, 소 사료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싸놓은 거예요. 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낫으로 벼를 베어서 그거를 잘 옮겨서 예, 말리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기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벽시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많은 새들이 찾아오는데 이 새들이 먹을 게 없어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벌써 이미 액비, 예, 그 돼지똥, 소똥 이런 것으로 액비를 만들어서 액비를 뿌려놨어요. 저런 데는 절대 기러기 같은 애들이 내려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과거에 없었던 이런 비닐하우스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새들의 먹이터, 휴식처, 잠자리까지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릉천의 화천정비사업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예? 이 지역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쪽까지도 다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예, 생태계 서비스 관리계약을 맺어서 예, 농민들이 생산한 벽시와 벽집은 환경부에서 사는 거예요. 사서 새들에게 먹이로 줄 수 있게 활동을 조금씩 다 넓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어디 이쪽에 쭉 가다 보면은 운정에 뭐 운정고 교화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지성리 있죠. 고인돌. 상지성리, 하지성리가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옛날 뭐 고구려 그 한참 전에 할아버지들이 여기가 너무나 좋은 곳인 거예요. 그렇죠? 한강과 인디강이 만나는 곳이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뭐 조개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서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아주 무척 큰 도시를 이룬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으면 여기다가 고인돌을 만들어서 여기가 교화에도 있고 저기 상지성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강이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 거기에 바로 지천 기수지역 일천이 공릉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들이 아까 여기 저 주판단지에 2600마리 제두름이가 왔고 근데 그게 저 주판단지로 깔아 무게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일본의 이즈미로 가는 거야, 이즈미로. 그래, 거기는 가만히 서 돈 주고, 거기 마을에, 그래, 그 사람도 공장도 안 짓는데, 가만히 앉았는데도 돈 주고.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트럭에다 먹이 주면, 한 2만 명 정도의 흙두루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리고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놨잖아요? 지정을 해놓은 물에, 쟤들이 다 달라고 버렸는데, 우리 말하는 LG 공장이 하나가 일본 거로 간 거야,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금덩어리를 주물러서 똥을 맞는 거고. 공릉천을 잘 지키고 예, 잘 지켜서 조만간 이 공릉천 하구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람사르 습지로까지 지정을 하자고요. 네. 우리 힘 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아세스프가 깔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기는 습지가 있으니까 사용 그대로 되는 거죠.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시민들, 그리고 동물들. 그 전에부터 동물이 있었을까요? 근데 왜 많이 없어졌을까요? 몰라. 환경 파괴 때문에 쓰레기. 그럼 지금 희원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쓰레기 줄게. 맞아.
버리지 않고. 고마워요.